왜 도로 들고 와? 승원이가 안 입는데? 봐봐. 아, 이건 우리 오빠 취향이 아니네. 언니 우리 오빠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아직 오빠 취향도 몰라? 봐봐, 내가 승원이 오빠가 안 좋아할 거라고 그랬잖아. 언니 그러지 말고 언니 둘이 커플링 하나 만들어라. 그래, 커플링? 어. 그래, 그럼 그렇게 해라. 요새는 커플룩보다는 커플링이 더 유행이래. 여자는 넷째 손가락, 남자는 새끼 손가락이 똑같은 반지를 껴가지고 딱 맞으면은 그 커플은 천생연분이라고 요즘 CC들한테 아주 유행이랜다. 언니, 그거 꼭 CC끼리만 해야 돼? 창정 오빠랑 나랑 하면 안 돼? 창정이가 안 할 것 같은데? 커플링인가? 아, 아, 아. 와, 맞았다, 맞았다. 승훈아, 우린 역시 천생연분이야. 만세! 아, 이게 뭐야? 응? 뭐긴 뭐야, 커플링이지. 아우, 나 답답해가지고 이런 거 못 껴. 좋아.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. 옷을 입을래, 아니면은 반지를 낄래? 옷? 네가 어제 들고 온 그 옷? 응. 반지 키자야. 빨리 키자. 진짜 그렇게 진짜. 아우 이게 아닌데 진짜. 나 이거 참. 어머 그 얘기 너무 웃긴다 그치? 아 재밌어. 아 너무 재밌. 아 야 승훈아 얘 너무 재밌잖아. 빨리 너도 웃어봐 이렇게 손대고. 니네 커플링 했구나. 예쁘다. 예쁘게. 예쁘지? 배 아프다. 승원아, 승원아. 너 이 반지 절대로 절대로 빼면 안 돼. 알았지? 오, 절대 빼면 안 돼. 언니. 어, 너무 예쁘다. 나만 빼면 안 돼? 안 돼, 안 돼. 야, 야.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바보 소원인데 한번 들어줘. 그래, 언니. 죽은 사람 소원 들어주는데 바보 소원 못 들어줘? 한번 껴볼게. 뭐 안 돼. 이거 지금 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. 한번만 껴볼게, 언니. 금방 돌려줄게. 아니, 줘봐, 줘라, 줘. 째째하게 그거 갖다가, 아유. 내가 딱 한 번만이야. 그래. 어, 그래. 아니, 저 얼른. 아, 너무 이쁘다. 아, 너무 이쁘다. 이쁘죠? 아. 야, 빨리 빼. 아이, 알았어. 어, 이거 안 빠져, 어떡해. 어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이제 큰일 났다. 어, 무서워, 어떡해. 어, 안 빠져. 야, 이거 안 빠지면 어떡해. 이거 내가 안 된다니까. 야, 이거. 커플링이라면서 승원이랑 선정이랑 커플하면 되겠네. 그래, 그래, 그래. 좋아한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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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. 야, 야, 가시냐. 알았어, 알았어, 내가 빼줄게, 내가 빼줄게. 이리 와봐. 가시냐. 하나, 둘, 어, 뭐야. 오빠. 아우, 이거 답답해. 아우, 아. 야 승원아 너 그거 빼면 안 된다면서 의정아! 야야야 왜 그래 진짜 어? 나 좀 봐줘 나 진짜 답답해서 그래 아, 그래 한번 봐주자 아우 그래. 의정아! 야야 어이구 빠르다 어? 어? 야 승원아 너 반지 왜 뺐어 반지 어딨어? 이거 때깔 좀 내느라고 이거 때가 껴가지고 야 진짜 예쁘다 어? 와 빛나 무슨 일이야? 너 오늘 딱 하루만 나 좀 도와줘라. 뭔데? 저기 오늘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못 나온대잖아. 잠깐 자리 좀 채워줘라. 응, 부탁이야. 이 미팅은 무슨 미팅? 나 승원이한테 혼나. 어, 자리 좀 채워달라고. 저기 네 덕분에 나 졸업하기 전에 저기 늑대 한 마리만 잡아보자. 응? 안 된다니까. 야, 내 친구 중에 가장 예쁜 네가 안 도와주면 누가 날 도와주겠니? 가자. 어? 아직 남자애들이 안 온 모양이네?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알겠어? 승원아, 미안해. 나 엉덩이 살짝 됐다만 갈게, 알았지? 반지 보니까 너무 미안하네. 아, 안 되겠다. 빼놔야 되겠다. 승아나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잠깐만 빼놓을게. 아휴, 이렇게 안 빠지 손이 텅텅 부었나?
있어요. 아, 안녕하세요. 예, 예. 저 기억하시죠? 아, 그 지난번에 그 커플링 맞힌 사람. 예, 예, 예. 근데 그 똑같은 거 있어요? 글쎄요. 그때 딱 두 개밖에 안 남았었거든요. 어? 어떻게 하지? 그러면 그 커플링 똑같은 거 구하려면 언제쯤 구할 수 있어요? 글쎄요. 저 다시 세공하고 그러려면 며칠은 걸릴 것 같은데요. 며칠씩이나요? 아이고, 아이고, 나 죽었다. 아니 너는 어디를 이렇게 짤짤거리고 돌아다니냐? 응? 언니 손이 왜 야. 그래? 언니 왜 그래? 언니 언니 왜 그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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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게 아니라요. 아 라면 맞다 그지 컵라면 먹다가요 그 뜨거운 물이 이렇게 확 쏟아지는 바람에요. 언니 그럼 병원에 가야지. 언니 빨리 가자. 병원 가자. 아 아니 아니야. 아유 괜찮아요. 저기 오다 약국도 있는데 아저씨가 하루만이면 난다. 야 그래도 흉터나면 어떻게 나랑 가보자. 어? 아니 괜찮아. 예 예 어디 한번 풀어봐라. 예. 어? 내가 봐야 병원에 가야 나을 것인지 아닌지 내가 척보면 답답해. 그래 언니 그래. 한번 보자. 어? 아, 괜찮아요. 약국에서요 의사 선생님이요 하룻밤만 자면 다 난다고 그러세요. 언니 좀 하세요. 아니 지금 무슨 소리냐. 언니가 왜 저러지. 자야 난다니. 전 졌다고 빨리 자면 나서. 아 맞아 나 요즘에는 난다. 뭐야. 아니 너 그럼 반지 잃어버려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온 거란 말이야. 어떡하지. 여기 반지랑 똑같이 그림 그리고 다니까. 아니야 장갑이라도 끼고 다니까. 반지 잃어버린 거 티내려면 그렇게 하고 다녀라. 그럼 어떡해. 그 똑같은 반지 만드는데 며칠씩이나 걸린다 그러는데. 내가 승원이한테 반지 절대로 빼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잊어버린 거 알아봐라. 아이고 아이고. 맞아 승원이 오빠 반지 어차피 사이즈도 같은데 오빠 몰래 잠깐만 껴. 응? 잠깐 끼라고? 응. 아이 어떻게 그렇게 해. 승원이가 반지 잃어버린 줄 알고 그러면 얼마나 놀리겠어. 안 되지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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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 기회에 네가 승원이를 꽉 잡는 거야. 너 네가 만약에 승원이 반지를 몰래 슬쩍 해서 끼면은 너는 승원이 눈치 볼 필요 없고 승원이 반지 잃어버렸으니까 너한테 꼼짝 못할 거고. 어때 이 의정? 꽉 먹고 알 먹고지. 그렇지 않고 내가 일부러 잊어버린 거야. 시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? 안 되는데 일단 아이고 아 의정아 장정아 이건 꿈이야 꿈 잠깐 꿈이다 잘한다 이건 꿈이야? 꿈이야 확실하지? 확실하지 나 어저께 은행 갔었어야 되는데 아 돈을 찾았어야 되는데 아 어떡하냐. 너 어? 통장에 40원 있다면서 왜 30원 찾대? 아이씨 이런 자식 농담. 야 그러지 말고 나 이만하면 꺼져라. 나 용돈이 다 떨어졌거든. 용돈 다 떨어졌으면 주수면 되겠네. 떨어졌으면. 아이 진짜 승아 나 없어. 어제 승수한테 다 뜯겼단 말이야. 어 그러지 말고 좀 꺼줘라 승아. 야 진짜로 마음 같아서는 어? 이 반지라도 팔아가지고 주고 싶어. 반지, 야, 내 반지 어디 갔어? 어? 야 반지 어디 갔어? 왜 그래? 아 장난치지 말 빨리 가져와. 나 그거 없으면 최소한 사망이야 빨리. 되게 웃긴데 왜 네 반지를 나한테 달라 그러냐? 아 진짜 빨리 달래니까. 오 이 자식 이거 진짜 잃어먹었나 봐. 너 어디다 둔 거야? 진짜 잘, 없어 진짜. 잘 찾아봐. 야 진짜 빨리 줘봐. 어 진짜 진짜로. 아 이거 어떡하냐? 화장실에 있나? 화장실 갔다 올게 잠깐. 밥 먹자 밥 먹자. 맛있을 것 같아. 야 의정아. 나 어제 꿈에 더 너 봤다? 아니 승원이는 왜 안 내려오니? 밥 안 먹겠대? 내려와요 내려와요. 응? 오네요 응. 오네. 응. 응. 와라. 네. 어. 너는 무슨 장갑을 끼고 밥을 먹어? 손이 좀 시리네. 근데 손이 무슨 한 손만 시리대? 예? 예.
아니 밥부터 먹어라. 보기 흉없다. 응? 괜찮아요. 아 괜찮기는. 아이 밥 먹는데 보기 흉한데 어서 빨리 벗어. 야 어른이 말씀하시면 얼른 가지고 빼고. 은정아. 아무렇지도 않은데. 야 미안하다. 나 어제 분명히 반지 끼고 있었는데. 아 미안하다 야. 응? 아니, 몰라. 은정아. 그걸 왜? 넌 이제 죽었다. 넌 이제 죽었다 이제. 큰일 났다. 와 승원이는 지갑 반지 잊어버린 줄 알고 쩜쩜 매고 있네. 잠깐만 어떡하지? 아이 말썽지 뭐. 이번 기회에 승원이를 확 잡아버리는 거야. 은정아 진짜 미안하다. 그래 야 요정아 나 진짜 잘못했다 어? 나 진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어? 요정아 어떻게 하면 네 화가 풀릴 수 있겠냐 어? 내가 말한 부탁 들어줄 거야?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줄게 어? 뭐야 말 말해 어? 멍주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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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아 한 입이 좀 맞아 시민아 어떡해 의정아 시시된 미래로 스타일이 점점 망가져가는 것 같다 네, 자 오늘 수업부장 오늘은 영화 속의 영화라는 그 주제를 갖고 창정아 임창정 그만 웃고 수업하자 아 예 자 오늘은 영화 속의 영화라는 주제를 갖고 수업 임창정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? 그만 웃고 수업을 하자는데 아니 승원이 꼴은 뭐가 그렇게 아 정말 우리 같이 보니까 그렇지 나 혼자 봤으면 아까울 뻔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 강의실마다 이렇게 커플룩인가 뭔가 입고 있는 애들이 문장 눈에 띄더라 아니 근데 너희들 그렇게 CC라는 걸 티를 내고 싶니? 아 정말 그러고 싶어? 네! 이해가 안 돼 난 정말 솔로가 좋거든 그 뭐랄까 그 혼자라는 고독감에서 느끼는 그 고독을 더욱더 느낀다고 할까? 아 그리고 이 뜨거운 커피 한 잔에 내가 그 파리 유학 시절에 낙엽치던 몽마르트 언덕에서 읊던 그 보들레르의 시와 그리고 그 차이코프스키를 들으며 밤새 비디오를 때리다 커피가 술이 되고 술이 눈물이 되고 내가 왜 나 앞에서 이런 미안하다 수업하자 네. 자 오늘은 이 영화 속 그리고 그 숯단밥을 옆구리 설렁하게 잭같이 세우는 이 마을 교수면 뭐해 아무도 몰라 그들 어디 가니 내가 이렇게 살자고 공부한 게 아닌데 너희들 어디 가니 아 지금 먹으면 안 된다니까 에이 아 미스터 올가미 잘 놀다 왔어? 맛있게 맛있게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진짜 야, 나 좀 살려줘, 어? 아유, 불쌍한 놈. 그 없어진 반지가 뭐 발이 달려갖고 지발로 걸어올 것도 아니고 참 안 됐다. 야, 근데 뭐 걸어나올 것까지 기다리고 그러냐? 그냥 차라리 그냥 몰래 반지 가게 가가지고 하나 사면 되잖아. 아이고, 아이고. 지금 낸 네 그 아이디어가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다? 아니,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넌 이만 진짜 천재야, 천재야 어? 천재야, 천재. 얘가 천재지. 천재 기질이 천재. 보면은 얘가 천재 기질이 있더라고. 그래? 얘가 보면은 얘가 천재 기질. 그래? 얘가 천재 기질. 안녕하세요, 저 아저씨요. 기억나시죠? 며칠에 머리 이렇게 삐죽삐죽한 여학생이랑 와서 저 반지 사갔잖아요. 아, 기억나죠. 아이고, 아이고. 이렇게 있는 여학생을 가져왔잖아요. 예, 예. 반지 찾으러 왔죠. 예? 반지라뇨? 저 그 여학생이 똑같은 반지 빨리 구해내라고 얼마나 서운을 해야 됐는데요. 저 생각보다 일찍 나왔거든요. 잠깐 들어보세요. 여기 있어요. 예. 야, 솔직히 말해봐. 어? 니들 알고 있지?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?
야, 정상 참작은 해줄 테니까 어? 솔직히 불어, 솔직히. 어? 빨리 불어. 아니, 그게 아니, 의정이 언니가 이 반지 잃어버렸다고 징징대고 하도 울길래 뭐 어차피 그래서. 반지 크기도 똑같고 이번 기회에 반지를 믿기로 뭐 승원이 너를 꽉 잡아보면 어떻겠느냐 뭐 그래서 그렇지. 그러면 내가 야야 그래서 내 반지 그렇게 훔쳐가가지고 시침을 뚝 뗐단 말이야? 어? 그래 맞아. 내가 아. 그날 밤에 우리 방에서 내 의정이 본 게 그게 꿈이 아니었어. 난 안 먹는 거야. 야 근데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. 야 나는 갑자기 막 여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진다. 요사스러운 것들. 니네들이 어?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로 보여 여우로. 어? 아 그래 무슨 날 노예 브리드 그렇게 질질 끌고 다녔다. 어 열받아. 야 이거 어떻게 하냐? 어떻게 원수갚냐 이거? 어? 야, 어떻게 하긴 이렇게 가 제일 뭐야? 아. 야 열받아. 아 뭐? 야! 니네 입 다물고 있어. 어? 니네 진짜 조용해. 고맙다 임마. 뭐라 그런 거야? 너나 입 다물어. 너 입처럼 먹고 이 안 닦았지? 아 냄새. 근데 뭐라 그래? 너 어떻게 듣는 거냐 그거? 그건 아직 적응이 아직도 안 되냐? 진짜. 무슨 일이야? 여기서 데이트 하자고? 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자. 그게 무슨 소리야? 네가 준 그 소중한 반지 잃어버리고 여태껏 어디다 뒀는지 찾지도 못하고 세상엔 나처럼 무신경한 남자가 어딨냐? 아, 아니 그거는 내가 다 이해하... 아니야 난 네 애인 네 애인 될 자격도 없고 우리 이쯤에서 그냥 헤어져. 어?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승원아. 아니야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. 응? 내 마음은 더 아파. 정말로 미안하다 우정아. 승원이 옷에다 넣어둘까? 아니야 여기 책상 위에다가 여기 수첩 밑에다가 디스켓 속에다가 넣어둘까? 아유 어디다 여기다. 우정아 잘 돼가? 응 잘 돼가. 야 내가 드디어 반지를 찾았다는 거 아니겠냐? 이 반지가 말이야? 야 여기 달력 여기 사이에 껴 있더라고. 내가 반지 찾았어. 자. 아, 근데 내 반지 맞는 것 같다, 야. 근데 의정아, 근데 이거 어떤 아저씨가 너 갖다 주라 그러더라, 이것도? 응?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야, 어떻게 해야 되긴 뭐가 어떻게 되냐. 네 올가미 작전이 온 천하에 다 들통난 거지, 이 불려우야. 이 올가미야! 야, 내가 이 반지 때문에 너한테 끌려다닌 거 생각하면은 아유! 야, 멍청아. 아니 잘못했어 다시 나와. 아, 나